오늘은 쉽지 않은 굿즈 제작 후 샘플 확인하는 날. 그런데 마이무에게 무슨 일이 생겼다고? 와, 드디어 저희의 굿즈 샘플이 도착했습니다. 근데 이제 모자는 자수로 제작되다 보니까 배송이 좀 걸린대요. 그래서 그거 말고 이제 스티커, 컵, 거울 이렇게 왔는데, 소민이가 굿즈 설명해 줄 수 있겠어? 응, 우리가 저번에 영상에서 보여줬던 스티커들이 하나하나 왔습니다. 근데 일단 칼성 같은 게 좀 잘 잘려서 와서 만족스러워요. 그러게, 깔끔하다. 딱딱 잘 떨어져 있는. 그래서 저 이거 몇 개 이렇게 노트북에 붙였잖아요. 녹고 아시죠? 녹고. 그리고 해야죠. 여기도 이렇게. 간지 난다. 진짜 너무 예쁘다. 언니 이거 어디서 왔어? 아, 너무 마음에 들어. 자, 얼른 다음 굿즈도 설명해 주세요. 자, 궁금하시죠? 이게 뭐야? 이게 뭘까요? 이게 뭘까? 바로 짠! 거울입니다. 오, 귀엽다. 오, 귀엽죠, 완전 반짝반짝해. 색감도 완전 의도한 대로 잘 나왔고, 이 스티커랑 똑같은 색감을 썼거든요. 미쳤다. 우와. 너무 귀엽다. 재밌다. 그리고 두 번째. 오, 두 번째. 두 번째. 이거 제가 미쳐하는 색깔인데요. 짜잔. 와, 귀여워. 귀엽죠? 너무 귀엽죠? 진짜 귀엽다. 거울이 엄청 귀여워. 어느 총 크기를 실감해 보시죠. 제 손바닥만한 듯. 오, 이 정도. 딱 들고 당기기 좋죠? 그렇죠? 이런 고집 멘트가 담겨 있는 거울입니다. 짠. 짠. 컵은 이제 재영이가 설명을 해주세요. 자, 이제 컵을 보여드릴게요. 근데 컵은 좀 저희의 예상과 좀 다르게 나와가지고. 맞아. 일단 예상과 다른 것부터 보여드릴게요. 눈물 난다. 네. 기대했는데 이거. 네. 자, 뒷모습부터. 귀여운데? 앞은 어떨까? 귀여운데 이거는 색감이 좀 잘못됐어요. 아니 물론 이거 자체도 귀엽긴 한데 약간 저희가 의도했던 색은 좀 더 연한 파스텔 옐로우였거든요. 맞아. 근데 이런 컵에 파스텔 색이 잘 안 올라간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화이트로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요. 좋아. 일단 이런. 근데 슬프다. 되게 튼튼해요. 엄청 튼튼하고 깡깡. 무게도 있어가지고 컵 자체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좋아요. 그리고 다음은 벌써 너무 예뻐. 너무 마음에 들었던 여기 다니겠습니다. 어머. 투명 컵입니다. 여름과 좀 잘 어울리는데요. 짠. 이렇게 서클과 이 고집의 집이 들어간 컵입니다. 너무 예뻐. 약간 근데 투명 잔이어가지고 물 평소에 무슨 잔으로 드세요? 저요? 선호하는 잔이 있으세요? 저는 근데 투명 잔으로 먹어요. 저도요. 저도 약간 불투명한 거는 우유가 들어가야 될 것 같고. 맞아. 이렇게 투명한 거는 물을 마실 때 진짜 많이 손이 가는데요. 이렇게 깔끔해가지고 너무 예쁜 것 같아요. 꿀딱꿀딱 잘 넘어갈 것 같은데?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튼튼해. 너무 좋아. 맞아. 이 두께를 보여주세요. 이 두께. 삼삼하게. 근데 좀 아쉬운 게 있어. 뭐? 말하지 말까? 아니야. 왜? 왜 나중에 팔면은. 아, 일단 말할게. 마이무는 자연스러운 걸 추구합니다. 아니 일단 이게 아쉬운 게 뭐냐면 이 투명 컵의 특성상 이거 잡혀? 이렇게 짜까라라라라 한 거? 잡혀. 이런 게 좀 있을 수 있대. 그래가지고 맞아. 이게 좀 아쉬워. 왜냐면 얘는 없거든. 그러네. 하지만 아무런 문제 없다는 거. 네, 맞아요. 아무런 문제 없고 갈라져 깨지지 있지 않아요. 않았다는 거. 지영아 피나. 줄줄줄. 안 나. 아무튼 이런 컵이 이렇게 있습니다. 너무 예뻐. 이렇게 모자 두 개가 왔고. 남색. 남색. 짠. 왜 귀여운데? 고집 로고가 들어간 모자고요. 자수가 잘 나왔는데, 근데 여기 이 자수가 원래는 창문이 반쪽만 가려지는 건데 한쪽이 다 가려졌더라고. 그러네. 이거 좀 아쉽다. 이걸 조금만. 이거 조금만 더 커도 되게 귀엽다. 야, 그리고 좀 더 휘어져도 귀여울 것 같아. 조금
정직해. 뒤에 디테일이 좋아. 어. 다음. 귀엽지? 미친 거 아니야? 그렇지. 이거 진짜 귀엽다. 그렇지, 그렇지. 이거 진짜 잘 나왔다. 이거 진짜 잘 나왔어. 이게 조금? 근데 이건 어쩔 수 없네. 괜찮아, 이 정도는. 색감이 너무 예뻐. 짠. 이쁘다. 오, 마음에 들어. 어. 아니 근데 이제 막상 굿즈를 제작하긴 했는데 이걸 이제 어디서 어떻게 팔지 그게 되게 막막하네. 맞아. 우리가 생각해보니까 사실 사람들이 좀 고집 서클에 대한 그런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못 가졌지 않을까? 우리가 많은 이런 거 공유하지 않았잖아. 그러니까 고집에 관한 얘기를 더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 그러니까 의미 있는 굿즈를 제작하려고 했는데 근데 뭔가 상품 만들기에만 급급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진짜 당장 판다고 했을 때 우리가 처음에 말하려 했던 그 의미가 과연 드러날지. 그치. 그리고 그걸 알아줄지. 맞아. 그냥 고집? 그냥 왜 고집으로 하지? 어. 여기서 그칠 것 같아. 맞아. 얘기를 너무 못했어. 어떡하지? 잠깐. 일단 만들었는데 순서가 틀린 것 같은 느낌이 왜 맞아. 샘플을 다 만들고 나서 오는 거야? 우리 너무 잘 예쁘게 잘 나와서 아, 약간 정신을 놓고 있었어. 아, 약간 예쁘게 잘 나와서 좀 더 괜찮게 보여주고 싶은 게 있는 것 같아. 맞아. 그치? 더 많이 봤으면 했을 것 같아. 맞아, 이렇게 맞아. 귀여운 거를. 근데 귀여운데 이제 의미도 있는데 맞아. 그 의미를 아무도 몰라. 맞아, 우리만 알아. 어떻게? 그거 뭐야? 그러니까 일단 굿즈 제작. 아, 일단 돼. 더 얘기를 해봐. 일단 오케이 오케이. 죄송합니다. 우선 저희는 굿즈 제작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고집 서클의 서클 자체가 긍정의 고집이 있는 사람들을 모으자는 의미를 시작한 건데 굿즈 제작하기에만 급급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고집인들과의 수속감을 1순위로 두고 그 다음 단계를 차근차근하게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아하, 사람을 끌 수 있는 게 있어야 되는데 우리 고집의 의미를 어떤 식으로 이거를 전달할 수 있을까. 당장 굿즈 제작에 눈이 팔렸던 마이무. 다시 정신을 차리고 고집과 관련된 콘텐츠를 제작 후 고집인들을 모아보기로 작전 변경을 했다. 과연 어떤 게 좋을까? 고집과 관련된 걸 보여줄 수 있는 콘텐츠가 뭐가 있을까? 아니면 그거 어때? 내가 무쌍이잖아. 고집 있게 매일 쌍꺼풀 라인을 그려보고 생기나 많아 보기. 어이가 없네. 좋은데 고집을 여러 방면으로 풀 수 있잖아. 뭐 고집 있게 앉아있기 챌린지 해가지고 끝난 뒤 엉덩이 온도를 체크하는 거지. 야야야 나와봐. 뿡. 그래, 그런 거 재밌네. 아니면 긍정의 고집 챌린지 같은 거 하는 거 어때? 마이무 고집 서클 성공 기원 정권 지르기 1일차. 오, 그러게. 챌린지도 괜찮다. 내가 목표하는 것을 이루기에 힘들어도 고집 있게 한 행동이니까. 121번, 122번, 133번, 144번, 155번, 166번, 170. 과연 마이무는 고집인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콘텐츠를 만들 수 있을지?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저희의 첫 고집인이 되어주세요. 끝!